아파트는 보통 내부에만 단열재를 넣기 때문에 난방을 해도 밖으로 새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모델링을 할때 아파트 외부에 단열을 해서 줄줄 새는 에너지를 70%나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35년 된 아파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외벽을 촬영해 봤습니다. 외벽 곳곳이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층과 층 사이 창문 등이 두드러지는데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오래 보니까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난방비가 좀 걱정이 돼요. 지은 지 2년 된새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열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재를 아파트 내부에만 설치한 것이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의 현상입니다. 이게 단열재가 실내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단열재를 밖에 설치하는 외단열 공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열 손실이 막아지게 되고.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국내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외부 단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마치 담요로 감싼 것처럼 특수 제작한 진공 단열재를 외벽에 붙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자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장점은 기존 단열재보다 10배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진공 단열재를 적용을 해서 두께를 줄이면서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실제 공동주택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이 우레탄이 내부에 시공되지만 이 외단열 아파트는 우레탄이 이렇게 바깥에 시공되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는 열을 막아주니 난방비도 기존에 비해 무려 82%나 줄어듭니다. 냉방비도 25%가 줄어 평균적으로 세대당 73%, 즉 연간 60만 원의 연료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80만 세대. 줄줄 새는 연료비를 막기 위한 단열법을 이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지연입니다.